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표 코딩 채널의 엄마 멘토입니다. 요즘 챗GPT로 영어 공부하기 좋다는 영상이 연일 올라오고 있어요. 눈치 보지 않고 사소한 것까지 모두 질문할 수 있는 개인 영어 튜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시험과 시험까지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어 지문을 하나 가져와서 리딩 라이팅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지문을 바탕으로 사지선다형 영어 문제를 5개 만들어주고 답은 알려주지마.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지문을 미리 읽고 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은 B. To ask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lub이 되겠네요. 다행히 모두 맞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쓰기 문제를 한번 내달라고 해볼게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쓰기 영어 문제를 하나 내줘. 이번엔 답도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답도 알려줘. 질문과 답이 엄청 길죠? 저희는 보통 리딩보다 라이팅 실력이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영어 문제로 내달라고 해볼게요. 6학년 초등학생이 풀 수 있을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줘. 하나만 한번 볼게요. What did Michael Brown read about the bird watching club that surprised and excited him? Michael Brown was surprised and excited to find out about a community of passionate bird watchers who travel annually to go birding when he read an article about the bird watching club.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지문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바로 수능 기출 문제예요, 이게. 수능 기출 문제로 검색을 하시면 그 연도별로 모든 문제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영어를 클릭하셔서 문제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PDF 파일이어도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지와 답지를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문제지와 답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문제지를 만들고 이렇게 답지도 만들었어요. 문제지와 답지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쉽게 수능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영문기사로 내 영어 공부를 하셔도 돼요. 영문기사를 하나 가져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글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저는 챗GPT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뉴스 탭으로 들어가셔서 아래쪽을 보시면 영문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 하나를 들어가셔서 기사를 복사하신 다음에 기사가 기니까 쉬운 문장으로 요약해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이 정도면 지문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단어와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look into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고 이 단어를 포함하는 예시 문장을 10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look into는 조사하다, 살펴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look into를 포함하는 예시 문장도 10개 나왔어요. 이 문장을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면 look into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를. The company is going to look into the matter and find a solution as soon as possible.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결책을 빠르게 찾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문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정어를 사용한 도치 구문이 나오는 영어 문장을 10개 만들어줘. 내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 이해하고 딱 맞는 10개의 예시를 들어줬어요. 제가 문장을 한번 써보고 이 문장이 문법에 맞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맞아?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라고 합니다. 사지선다형 문제도 한번 만들어보죠. 부정어를 사용한 도치구문이 나오는 사지선다형 영어 문제를 하나 만들어줘. 답까지 모두 알려줬네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챗GPT로 오픽 시험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오픽 시험은 영어 말하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인데요. 저도 회사에 2년마다 점수를 제출해야 했어서 몇 번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입투형으로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챗GPT로 스크립트를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일단 오픽 시험을 보면 먼저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걸 하거든요. 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 주는데 저는 예상 문제를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생각을 해갔던 것 같아요. 질문이 나오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2분 내외로 해야 하거든요. 이제 생각을 하고 가지 않으면 한국어로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정리해놨던 예상 질문 리스트인데 이 중에서 동네 소개와 묘사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드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네 소개에 대한 할 말을 한국말로 쭉 쓰고 이거를 이제 영어 문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영어 문장으로 바꿔줘.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실제 음성으로 들어보면 더 좋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음성을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들어가셔서 문장을 복사하신 다음에 검토 탭에서 소리 내어 읽기를 클릭하시면 Our neighborhood is very convenient to live in because there are well-formed commercial areas nearby. 만약에 윈도우에 영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영어 음성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윈도우에서 설정으로 가셔서 시간 및 언어에서 언어 및 지역으로 가셔서 언어 추가에 영어를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영어 음성으로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워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다 하면 구글에서 Natural Reader를 검색을 하셔서 Start for Free를 누르시고 What sunshine is to flowers? Jane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넣으면 돼요. 복사를 해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면 Our neighborhood is very convenient to live in because there are well-formed commercial areas nearby.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ChatGPT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영어에 있어서는 원어민 수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